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Z690 메인보드 현 시점 품질 비교표입니다. 현 시점은 언제냐면 8월 25일이에요. 아마 앞으로 두달 안쪽으로 인텔의 신세대 CPU가 출시가 됩니다. 현 세대 12세대죠. 13세대가 나옵니다. 그 13세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의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봅니다. 일단 뭐 하나 짧게 보여드릴게요. 터프 게이밍 Z690 플러스 D4 보드 제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지원을 눌러보시면은 22년 8월 16일자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읽어보면 업데이트 마이크로 코드 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텔 프로세서라고 적혀있는데 다음 세대 CPU를 위한 마이크로 코드를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 바이오스를 새로 올려줬습니다. 자, 어렵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대 CPU를 Z690은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인텔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아수스뿐만이 아니라 슬그머니 다음 세대 G1 바이오스가 뭐 에즈락이든 뭐 살살살살 올라오는 게 눈에 보여요. 아마 다음 세대 13세대 CPU가 나오게 되면은 Z700 시리즈 메인보드도 같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그에 대한 언질이 있고요. 근데 Z700 시리즈 싸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Z600 시리즈로 대체하려고 하시는 분도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13세대 대비용. 아, 그리고 13세대는 상당한 고비용을 소비할 겁니다. 지금 환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북미 출시가가 높을 것이에요. 기존 12세대도 가격이 10% 이상 올라갔거든요. 당연히 13세대 싸게 안 나올 것이라 여러분도 예상하시죠? 그런데 뭐 메모리에서 몇만 아끼겠다고 DDR4 가면은 비싼 13세대 사고 퍼포먼스가 줄어들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 이번 영상은 D5 기준으로 찍었습니다. D4 그냥 생략했어요. 사실 13세대 비싼 거 뻔히 알면서도 탁 사시는 분들이 DDR4를 쓰려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조금의 성능자도 없는 D5 위주로 영상을 찍었고요. 제가 저번 Z690 비교표에서 빠졌던 제품, 새로 출시된 제품들이죠. 그것도 추가를 해뒀고 확인하지 못했던 제품군이 일부 있었는데 그것도 다 표기를 해드렸으니까 요번 비교표를 보고 뭐 12세대 가격이 좀 떨어지면 그거 살래요 하시는 분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3세대 예비 구매자 혹은 12세대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구매자 둘다 보기 좋은 Z690 D5 보드 품질 비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한번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 에이서스 거부터 볼게요. 에이서스는 여러분 아이보라 수입사 제품 빼고 나머지 거는 어디 걸 사든 AS가 괜찮습니다. ST컴이든 뭐 코이시든 인텍앤 컴퍼니든요. 그래서 아이보라만 피하시면 되고요. 근데 보시면 아이보라 게 조금 더 싸요. AS가 구린 만큼 좀 싸게 파는 것 같아요. 일단 수입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정통의 강자죠, 에이서스는. 기본적으로 바이오스의 오류가 좀 적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빠르며, 보드의 불량률도 낮은 편입니다. 다만, 가격적으로는 타사 대비 조금 높은 편에 속해요. 옛날엔 차이가 엄청 컸었는데, 요새는 진짜 조금 높은 편에 속해서, 아수스 메인보드 가시는 분이 꽤 많을 텐데요. 이 메인보드, 지금 시점에서 내가, 만약에 13세대를 사거나 아니면 12세대 살때 D5 보드 중에서 좀 가성비 있어 보이는 보드는 별로 없긴 합니다. 대체적으로 초기 출시가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거는 에이서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3대 회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출시가 거의 동일한데 일단 조금 저렴하게 가성비 있고 뭐 i9까지도 커버되는 i9이 살짝 오버하는 것도 커버되는 그런 정도의 품질을 가진 보드를 원하신다면 터프가 최고인 것 같아요. 일단 쭉 긁어볼게요. 여기서 사실상 30만원대에 판매하는 거는 두 제품 혹은 세 제품 정도밖에 없습니다. 프라임 시리즈하고 터프밖에 없는데요. 프라임은 제가 이제 Z60A를 직접 쓰고 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몇 개가 있어가지고 전원본도가 조금 높게 나오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방열판 사이즈가 좀 작은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헌데 또뭐 그렇다고 전원부가 터프보다 좋지도 않아요. 가격은 좀더 비싼데요. 물론 그 오디오 그러니까 사운드 칩이 약간 더 나은 게 들어가
있긴 한데 저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거거든요. 종합평가를 봤을 때는 Z690A 프라임은 좀 애매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또 Z690 프라임 P를 가자니 이거는 이제 터프보다 좀 저렴하긴 한데 대충 한 2만 5천 정도요. 근데 전원부 격차가 너무 크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그냥 터프 정도에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수스 보드를 어느 정도 가성비 있게 쓰고 싶다면은 Z690 D5 보드 중에서는 터프가 있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뭐이 정도 출력량이면은 i9 노멀했을 때 당연히 온도 착하고요. 테크스팟 기준은 60도, 퀘이사전에서 한 55도, 54도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실제 테스트했을 때도 한 60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버클럭 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튼실한 방열판과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요. 오디오 칩셋이 조금 아쉽긴 하나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아니고 아수스의 괜찮은 AS와 괜찮은 평균 품질을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비용은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터프를 일단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다 보면은 스틱스 시리즈가 있는데 스틱스 시리즈와 아트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게 한그 에이서스의 중위급 제품이거든요. 중위급 제품 치고 스틱스 G는 조금 부족하고요. 아무래도 MATX다 보니까 확장수도 살짝 떨어지는 데다가 전원부 품질도 조금 아쉽습니다. 터프보다도 못한 품질을 보여주고 있죠. 요건 좀 애매하고 스틱스가 부르기 좀 애매해요. 스틱스 F부터가 이제 터프보다 분명하게 나은 제품인데요. 뭐 사운드 그리고 대형 방열판에 히트파이프도 포함되어 있고 전원부도 전혀 밀리지 않고. 근데 요거 쓰자니 솔직히 얘기해서 터프에서 20만 더준 만큼의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기왕 어느 정도 돈 투자하겠다면 스틱스 E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7만 원 정도 더 투자하면 스틱스 E를 보는데요. 스틱스 E 되면 확연하게 MOSFET이 품질이 좋은 놈이 들어갑니다. ISL99390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고출력 MOSFET이거든요. 온도값도 착하고 전력배는 효율도 좋은 편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나머지 부분도 전혀 밀리는 게 없습니다. 메모리 오버도 어느 정도 잘 먹는 편이고요. 스틱스 F랑 비교하면은 결과적으로 전원부 병은 거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시겠지만 사실 메인보드의 처음이자 끝은 뭡니까? 전원부입니다. 뛰어난 전원부를 가지고 있어서 요 정도 끝까지 볼것 같아요. 어차피 한 60만 가까이 쓸 거라면 50만에서 60만 사이 생각한다면 요까지 갈 거고 그 위에 뭐 새로 나온 제품인데 프로 아트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는 터프랑 별 차이가 없는데 10기가 인터넷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보시면은 좀더그 작업에 특화된 모습을 보일 거예요. 저건 오버클럭 뭐 이런 것 위주가 아니라 확장성과 그더 많은 신형 포트 그리고 뭐 지금 보이다시피 10기가 인터넷 이런 걸 지원한 제품이라서 작업용으로 생각하신다면 요거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위에 급은 사실 오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잘 팔리던 히어로는 품절이고 포뮬라도 품절이고 X도 품절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저 최상위 제품을 쓰기는 좀 그렇고요. 요거는 물건이 있는데 이 제품 쓰기는 좀 그렇고 아펙스 쓰자니 아펙스는 요새 뽑기운이 좀 있어요. 메모리 오버가 잘 되는 아펙스가 있고 좀안 되는 아펙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똑같은 오버클럭 해봐도 그래요. 이거를 강추하기도 좀 애매하고 전원부 좀 과해요, 솔직히, 아펙스는. 얘막 전원부 온도 40도 후반 이래 나오거든요? 과해서, 뭘돈더 투자한 만큼 좋은 건 맞는데,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아펙스까지 살수 있다고 치고, 포뮬라나 익스나 히어로는 일단 품절이기 때문에 사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이 급은 마땅히 볼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서스 제품 딱두개 추천하겠습니다. Z690 터프 플러스와, Z690 스틱스 E 정도를 추천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에즈락을 한번 볼게요. 에즈락은 D4 보드는 많은데 D5 보드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D5 보드가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데요. 뭐 타이치는 고급 제품이니까 뭐 하나 부족한 건 없어 보입니다만 사실 이돈 주고 타이치 쓸 바에 아펙스 쓰고 말지 아니면 스틱스 E를 쓰든지 그렇죠? 70만 원 주고 타이치? 아펙스 전원부가 더 뛰어나고, 물론, 이더넷이나 오디오는
탈시가 조금 더 좋긴 하지만 전체적인 품질과 초기 불량률 이런 거 땄을 때 분명히 아수 제품 좀더 유리한데 총평가도 점수도 비슷해요. 근데 타이치를 이 가격 주고 산다라. 저 같으면은 뭐한 4, 5만 원더 주고 아펙스 쓸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추천하기 애매하고요. 오버스럽기도 하고 뭐 경쟁사라고 좀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티어는 더 높은 에이서스 제품보다 특별히 나은 점이 없기도 하고 이 비용을 투자하기 좀 그렇고요. 벨로시타가 그나마 가성비 제품이 나왔는데 솔직히 가성비가 없어요. 벨로시타 왜 이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벨로시타 쓸 바에는 그냥 이제 스틱스 쓰는 게 맞아요. 가격도 별로 안 싸고요. 이것도 빼고요. 팬텀 ITX 중에 한때 강자였어요. 300 시리즈. 근데 이600 시리즈 와서는 그만한 느낌도 없고 가성비도 좀 없고 아 이것도 좀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아 저렴하지만 Z690 팬텀을 쓰자니 너무 부실하고요. 이 400A급 뭐야 이거? 이거는 i9 당연히 커버 안 됩니다. i7도 솔직히 좀 어려워 보여요. 방열판이 작아가지고 i5급이나 커버 칠수 있는 보드거든요. 에즈락은 그냥 쓸게 없어요. 안타깝지만 좀 분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Z600 시리즈의 에즈락 제품은 마땅히 쓸만한 게 없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 어떤가요? 여튼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기가바이트 바로 볼게요. 기가바이트는 전체적으로 AS에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는 QC 얘기도 좀 있었는데 요새는 좀 잦아진 것 같아요. QC는 슬슬 정상화되고 있는데 AS 또 앞으로 신경 쓰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긴 하던데 크게 아직 와닿진 않아요. 어쨌든 MS7은 조금 나은 AS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에즈락이나 아수스보다는 못한 AS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두시고 볼게요. 일단 Z690 UD가 나름 가성비 제품이었는데 품절입니다. 이거 못 사요. 어차피 빼야 돼요. 게이밍 X는 품절 직전입니다. 판매물이 70 정도라서 거의 쓴 품절 날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상 사기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D5 가성비 Z690 보드 골라달라 그러면 이걸 자주 골라드렸는데요. 결국은 차선책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이거랑 가격이 똑같아요. 사실상 둘다 27만 원 보면 되는데 어로스 엘리트를 요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로스 엘리트가 전원부 총 출력량은 살짝 밀리는데요. 뭐 MOSFET 등급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사운드나 랜은 괜찮습니다. 특히 인텔 랜 2.5기가는 특정 모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 인터넷에 근데 지금 리얼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상 증상을 보기 어렵습니다. 거기다 i9 써도 온도가 그리 높은 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여러분이 저한테 가성비 있는 D5 보드 소개 좀 시켜달라 그러면 아마 어로스 엘리트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요 바로 위에 이제 그 어로스 프로랑 에어로 G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에어로 G는 그냥 터프급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로스 프로는 고 위급입니다. 좀더 좋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어요. 사운드도 마찬가지고 랜도 동일한 거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위급으로 보면 됩니다. 가격적으로는 터프랑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한테 어떤 느낌이겠어요? AS 좀 포기하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느낌이네? 라는 게들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가바이트가 AS를 좀 포기하고 비슷한 비용에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품질은 더 좋아요. 물론 뭐 바이오스 편의성이나 아니면 초기 불량률 생각하면은 아수스가 좀더 유리하긴 하지만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얘네들도 나름 가격 대비 좋은 품질 보여준다는 건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이스 중시형은 에이서스를 가시고 품질 중시형은 비용 대비 기가바이트 가면 될것 같아요. 요 제품군도 살만 합니다. 예, 지금 제가 야그 연한 노란색을 칠해놓은 것도 있잖아요. 뭐 살색에 가까운 요것들은 살만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녹색을 칠해놓은 건 추천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가바이트에 게이밍 X가 추천 제품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 품절일 테니까 품절이면 어헤를 가시고 어헤보다 좀더 좋은 거 원하시면 어로스 프로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가성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에어로진은 좀 애매하고 타케어는 지금 품절이라서 제가 못 사고 그 위엔 또 울트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면 스틱스 E와 비슷한 등급의 제품인데 10만 원은 싸요. 10만 원 싸기 때문에 요것도
또 볼만하죠. 근데 사실 이 정도 급 쓰시는 분들이 막 5만 원, 10만 원에 연연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틱스 2 가신 분꽤 많아요. 그 위에 에어로 D도 있고 뭐 어마도 있고 어익도 있는데 이거 싹다 품절이니까 기가바이트는 현 시점에서 13세대를 생각하고 미리 구매한다고 해봤자 딱 여기 칠해놓은 것까지만 살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제품이 지금 기가바이트는 품절이에요.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도 700 시리즈 나오고 나면은 사실상 품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가바이트 제품 추천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가바이트랑 좀 비슷한 취급을 받죠. AS는 구린데 제품 품질은 괜찮다. 특히 메모리 오버에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얘네들 뭐 스팀 월렛 증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종종 하는데요. 그래서 구매 후기 이벤트는 사실 여러분 시간 투자한 만큼 돈을 받는 느낌이라서 이벤트를 하기 좀 어렵고 스팀 월렛을 제공해 주는 건좀 괜찮았었습니다. 그거 묶음으로 사면 가성비가 좀더 있긴 합니다. 다만 AS는 사실 4대 회사에서 혹은 여기 5대, 6대 회사에서 꼴찌입니다. MSI가 AS 제일 잘안 해줘요. 제가 새 메인보드를 뭐 사설 수리했다는 이유로 AS 거부를 당한 적이 두번 있습니다. 당연히 사설 수리는 하지 않았고요. 초기 물량이었는데 납땜 불량을 보고 제가 직접 납땜을 했는 걸로 판단을 해버리고 AS 거부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한 40만 원 정도 손을 봤었는데 그 경우가 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좀 다양한 분들이 많이 겪더라고요. 뭐 MSI도 AS가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체감을 잘 못하겠어요. 여전히 많은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AS 중시하신다면 MSI 일단 쳐다보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가바이트는 가서 들러보면 해주는 느낌인데 MSI는 그런 느낌도 별로 없어요. 여튼 그거 미리 강조드리고 MSI 제품을 보자면 이 MSI 제품 솔직히 가성비는 괜찮습니다. 토피더급이 보시면은 터프급이거든요. 터프보다 살짝 낫건 좋거나 아니면 터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용적으로는 3만 원 저렴합니다. 토피더가 처음 출시가보다 한 2, 3만 원 싸서 지금 보면 엄청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성진 Z60A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일단 노멀 25만 원짜리 품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와이파이 제품을 써야 되는데 와이파이 제품은 사실 토피더에 비하면 확실하게 품질이 떨어지는데 뭐 사운드라든지 전원부라든지 근데 비용적으로 와이파이 하나 붙었다는 것만으로 거의 비슷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추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다만 와이파이가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이 좀 싸게 쓰겠다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i7 정도까지 쓴다 그러면. 여러분, i9까지 편하게 쓰려면 토피더 가시고요. 토머크는 꾸준히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엣지랑 가격이 역전됐어요. 원래 엣지가 상위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둘 중에 고르라 그러면 저는 엣지를 쓸것 같습니다. 토마호크는 일단 요새는 추천하기 좀 애매해요. 인기가 있다 보니까 슬그머니 가격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토피드보다 좀 나은 거 쓰고 싶어요. 와이파이도 있는 거. 이러면 엣지 가시면 될것 같아요. 보드가 조금 더 이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포스랑 카본급이 있는데 포스랑 카본은 사실 엣지랑 그게 품질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두개 똑같은 제품인데 그냥 보드 색깔만 다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연하게 엣지 대비 품질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유니파이부터입니다. 유니파이는 이거 히어로 보드랑 거의 비슷한 등급의 품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치랑도 거의 동급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용적으로는 아까 제가 타이치 별로라 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타이치는 70만 원 돈인데 얘는 60만 원 정도죠. 많이 저렴합니다. 많이 저렴해서 고급 보드 사시겠다는 분한테 유니파이도 가끔 추천하긴 해요. 제가 아무리 AS에 뒤였다곤 하나 비용적으로는 타사 대비 10에서 20%까지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성비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MSI 제품 한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평가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노란색 칠해놓은 거는 다 살만한 제품이고요. 녹색을 칠해놓은 거는 추천 제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제가 지금 4대 회사의 제품을 다 일일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성조 네가 직접적으로 제품을 고른다면 어떻게 고를 것인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30만 원대 정도에서 산다 그러면은 아무리 사운드가 좀 고자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터프 제품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터프 제품 아직까지 초기 물량 당첨돼 본적 없는 것 같고요. AS에 대해서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 유저의 AS 불편함 겪거나 초기 불량은 좀 심각한 사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업자야 좀 피해가 덜하지만, 그다 보니 약간 비용을 들이더라도 웬만해서는 요 제품을 추천하고 싶고요. 가성비를 좀 중시하신다면 그냥 기가바이트 제품 쓸것 같아요. 어헤를. 이거 도피터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추천할 제품은 솔직히 이렇게 두 개입니다. 터프랑 어로스 엘리트요. 성준님, 고가형은 뭐 추천할 거 없나요? 고가형은 솔직히 안 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고가형까지가 필요가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굳이 부득이 고가형을 좀 보고 싶다고 하면은 스틱스 E 정도를 한번 고민해 볼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로스 울트라요. 아니 성준님, 방금 전에 MSI 가성비 좋다고 그랬는데 왜 굳이 빼나요? 제가 메인보드 새 거를 두 번이나 AS 거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싸다 한들 이거 한번 겪으면은 그싼 비용이 싹다 날라갑니다. 뭐이 지금 싼 보드도 아니잖아요. 30만 원, 막 50만 원, 60만 원인데 한번 그렇게 AS 거부당하면 그 보드는 갖다 버려야 되는데요. 실제 제가 보드를 버렸어요. 새 보드 버렸습니다. 못 쓰니까. 그거는 얼마나 치명적인 비용 소비로 이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MSI 제품을 내한테 주관적으로 물어본다 그랬나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많은 분들의 평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면 가성비 좋은 제품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Z690 보드, DDR5형 보드 추천 마무리 드렸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700 시리즈 보드 품질 비교표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이바이. 한세달 걸리겠지? 700 시리즈 하려면. 그럴 것 같아요.